능률 김성근이고요. 첫 번째, environmental innovation, 환경적 혁신이죠. innovation은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join hands, 손을 함께 하라 이 말이고,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자 이런 말이죠. 힘을 합치다 말입니다. join hands, 한마디로 우리가 cooperate 되는 거죠. cooperate 말, 협력하다. 협력을 하다 이런 말이죠. work together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find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가주어죠. 진주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긴 주어이기 때문에 뒤로 간 거. 투부 동사는 대부분 길 수밖에 없죠. 자,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환경을 보호할 방법이지. 이 뒤에서 앞에서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 그죠? 휴치 수식,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방법인 거죠. 예, 그 투부정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 좀 그 본문 쓰기를 하려니까 틀리는 게 이 더를 빼먹더라고. 반드시 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이 정관사들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생태 환경, 자연 환경이잖아. 교육 환경 이런 거 할 때는 environment 가끔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 이거 들을 안 붙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왜 forest가 나오냐? 우리가 it is 형용사 for 의미상의 주어 또는 of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for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행위가 형용사다.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형용사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무슨 말이니? 나를 도와준 너가 친절한 거야. 만약 이런 경우는 it is dangerous. 그렇죠? For me to drive. 운전하는 건 나에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운전한 행위가 위험한 거지. 내가 위험한 건 아닌 거지. 나라는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 It is easy blank you to use the app. 그 앱을 사용하는 건 쉽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뭘 써야 돼? 빈칸에. force 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쉬운 게 아니잖아. 사람이 쉬울 수가 없죠. 뭐야? 앱 사용하는 그 행위가 쉽기 때문에 for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for가 왔어? 내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to 부동사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for가 온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have found, 발견했다. 현재 완료. 창의적 방법들을. 어떤 방법? 지구를 구할 방법. 그래서 사실은 이 save나 protect는 어떻게? 비슷하죠? 우리가 보존하다, 구하다 이미 또 있죠. 어떤 거야? preserve라 합니다. preserve. 고등학교 가면 preserve, 보존하다 동사 많이 나와요. 역시 이것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지구를 보호할 창의적 방법을 발견했다. 자, one example. 자, 그렇게 창의적 방법 중에 한 예가 바로 an underwater museum in Cancun이다. 자, 왜 선생님이 본문을 다 써라 했냐면 월승운반에 써라 하니까 이걸 안 적었어. museum은 가산 명사야.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러면 an나 an이 들어가겠지. 어떤 언급? 첫 언급일 때, 처음 말할 때. 근데 왜 an이 들어갔냐? 여기 underwater의 유가 모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더라. 조심하시라. 그리고 칸쿤은 도시 이름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쓴 친구가 많아. 이러면 안 돼요. 대문자로 확실히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구할 창의적 방법을 발견했다. 그 예가 한 예가 바로 멕시코 칸쿤에 있는 해저 박물관입니다.
이제 만나봅시다. Let's meet Dr. Rosa Ellison. 동격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미술학 교수죠. Professor. 그리고 들어보자. 그녀의 설명을. 이 철자 많이 틀리더라고. Explain. 이게 설명하다는 동사잖아. 얘하고 헷갈리는 거야. 이거 뭐 아이를 쓰면 안 돼요. Explanation은 없어요, 아이가. 자, let's가 뭐야? 뭐뭐 하자는 말이잖아. 이 let's는 사실은 사역 동사야. 그러면 뭐나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지. 그리고 병렬 구조가 오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1, 동사 원형 2. 동사 원형 2가 바로 listen to고 1이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들어보자. 그녀의 설명에. 뭐에 관한? The Special Museum. 그 특별한 역시 어지 중3마이들 경운중학교 기준으로 이 덜을 안 썼더라고. 빼먹은 애가 꽤 많았어. 이 정관사 처음에는 뭐 나왔어? On Underwater Museum 나왔죠. 첫 언급이니까 어떻게 어잖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도로 바꿔야죠. 한번 언급한 다음엔 두 번째 언급부터는 정관사를 쓰는 겁니다. 자, 칸쿤이라는 도시는 칸쿤이라는 것은 도시다. 자, a city가 무슨 선행사야?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수업 전에 어때요? 영작됐죠. 장소 선행사 오면 관계 부사 where goes.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다음에는 완성절, 즉 어떤 것도 명사가 빠져 있지 않는 1형식에서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까지 모든 형식을 다 잘 갖췄다. 잘 갖춘 상태를 우리가 완성절이랍니다. 자, 그런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 where 같은 경우는 전치사 더하기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그랬지. 이때 전치사는 대표적인 게 on이나 in이나 at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떤 전치사가 어울리는지는 선행사를 보면 돼. 이 선행사와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장 그렇죠. 빈번히 사용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 전치사를 고르면 돼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where는 뭐야?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왜? city라는 명사는 in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이 되겠다. 칸쿤 어떤 도시냐? 4.8 million tourists. 4,800만의 즉 480만 명의 관광객들이죠. 이게 복수입니다. 여행한다 매년. 자, 이게 일형식 완전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 왔고 동사 왔으니 저건 완성절이 되는 거야. One of the most popular activity.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죠.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가장 형용사한 것들 중에 하나.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에 하나. 근데 to do 될 말, 거기서 할. 역시 이것도 to 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다. 앞에 있는 activities를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one of the 어쩌고저쩌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one이야. 실제 주어가 one이라면 동사는 어떻게? 단수지. 수일치 이렇게 해준 거죠. 이다. 자, looking at the area's beautiful sea life. 자, 일단 looking at이 뭐냐? 동명사 주어지. 아, 동명사지. 동명사가 보러 온 거야. 동명사를 해석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그것을 얻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할 만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다? 보는 거래. 뭐를 보는 거래? 그 지역의 아름다운 해양 생명. 어디? 해저에 있는 해양 생물체를 보는 거다. 키 센텐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까지는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however, 그러나 이 tourist 이 어떤 친구가 여기서 s 붙인 친구도 아니야. 관광객의란 말입니다. 관광객의 그 일종이 뭐야?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활동들, 관광객의 활동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Are seriously 심각하게 뭐 훼손시키겠죠. 저게 현재 진행형이잖아.
So, are damaging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야? 부사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훼손 중이다. 어디? Parts of the sea. 그 바다의 여러 부분들. 여러 부분이야. 그냥 일부분 부분들. 그렇죠? 근데 그 바다 어떤 바다야? Near Cancun. 칸쿤 근처 있는 바다의 여러 부분들에 지금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to 부동사의 부사용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이것이 뭐니? 위에 나와 있는 전체 이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던 관광객들의 이런 여러 이런 관광 활동들이 주변 그 바다에를 훼손시키고 있는 그것을 방지하려면 예술가들이 했다. 뭔가 흥미로운 것들. 우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나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cool, something dangerous 이렇게 형용사 뒤로 갑니다. 뭔가 흥미로운 일을 했어. 자, 그들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은 생각했다. 만일에 조건이죠. 그들이 또 예술가들이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해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다면 이게 유인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칸쿤 주변 바다에 이런 지금 훼손 지역이 이렇게 많아. 이게 칸쿤이야. 그렇지? 여기 막 훼손이 많단 말이야. 여기 왜 뭐 여러 관광객들의 뭐 스노클링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뭐랄까 뭐 스킨 스쿱 다이빙이라든지 낚시라든지 그쪽 이런 뭐 수영 활동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 말고 여기다가 관광객들을 뭐 할 수 있다면 예, attract 한다. 유인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아, 거기 있지만 일로 오세요. 어? 이렇게 하면 되면 어떡해요? 이쪽 지역이 조금 관광객들 방문이 덜할 테니까 충분히 회복할 만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어디로? 여기가 a different part of the sea죠. 알겠나? 한 다른 부분, 그 인근 바다의 다른 부분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한다라면 여기가 어떻게 해? 초록색이 the dying, 죽어가는 area죠. 그렇죠? 왜 dying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죠. The areas are dying. 그 지역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죠. 이거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명사구를 표현하면 관형명 관사 형용사 명사인데 바로 여기 있는 현재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현재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다? 이 죽어가고 있는 지역이라. 그쪽으로 어떻게? 그쪽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Could have.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걸? 시간. 즉 회복할 시간. 역시 to 부동사의 부사용법의 형용사. 아, to 부동사의 형용사용법의 명사 수식이지. 지금 to 부동사의 부사용법 하나만 두 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형용사용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아질 시간. 회복될 시간. 여기 get better를 뭐라 하면 돼요? recover로 바꿔서도 되겠다. 저거 주세요. 자, 이게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 바다, 칸쿤 바다의 다른 부분으로 막 지금 포화 상태인 관광객들을 어디로 그쪽으로 좀 시선을 좀 바꿔 놓으면 정말 썩어가는 이 초록색 이 부분에 이 죽어가던 바다들이 이 지역들이 어떻게 좀 회복할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가 또 누굽니까? 이 예술가들이 만들었어. 막 on underwater museum. 해저 박물관을 만들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장소들. 아까 장소도 어떻게 해? 위에 나온 the dying area. 저거 봐. 집중력을 위해서 the dying area. 그 죽어가는 지역이야. 근데 지금 죽어가는 이 지역을 뭐라는 거야? 역시 장선. 장소 선행사라고 지금 보고 있고 즉 꾸밈을 받는 놈이지.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와? 관계
부사 where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where 나오죠. 그러면 see life가 이거 단수입니다. 이거 복수하네요. 단수 명사로 좀 보겠어요. 그 짐이 지금 먹겠다는 거야. 그 죽어가는 그 지역에 해양 생명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ie도 사실은 아 이거는 염색하다고. 이게 뭐야? 일형식 완전 자동사야. 그럼 얘는 어떻게? 주어 오고 die 오면 끝이야 사실은. 근데 지금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동사가 온 거는 동사가 온 것은 변하지 않아. 어쨌든 죽어가고 있는 그곳의 장소로부터 좀 어떻게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해저 박물관을 만들었어. 그 해저 박물관은 어떻게 대략 14m 네 어디 미터? Below the surface. 이게 수면 즉 수면 아래로 14m 쯤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포함한다. 뭘 포함해? 500개의 근데 여기 보면 it is 있죠. 컨테이너가 바로 현재 동사 병력구죠. 이거 학생도 어디 또 많이 실수 틀리더라고. 어제 그 틀린 것들을 발탁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아,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 그래, 너는 조심하라. 그래서 S 붙었죠. 네. 주어가 it 그 박물관 it 대명사잖아요. 네, 수일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500개의 statues 동상들은 어떻게 are made from 뭐뭐로부터 만들었다 material. 그런데 어떤 쪽은 material 이렇게 하네. 이 철자 실수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때 재료들이죠. 맞죠? 근데 재료들은 어떻게 주관됩니다. 얘가 재료들이 그냥 선행사고요. 얘가 주격관이 됩니다. 주관되다면 반드시 동사가 되죠. 수일치로 돼요. 선행사죠. 복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support가 우리가 지지하다 떠받치다 말인데 뒤에 sea life면 해양 생명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양 생명체를 뭐 할 수 있는 살게 해주는 생존케 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 오른쪽 해설 보면 뭐라고 나 있어? 살아가게 해주는 얘 나오죠, 그렇죠? 원래 서포트 뜨지 마. 지지한다, 지탱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을 살게 해주는 재료도 만들어졌다. 자, 그래 그 스태츄들은 여기는 아까 예술가죠. 이 대는 뭐야? 500개의 스태츄입니다. 제공합니다. 추가 장소들. 누구를 위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기 위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선행사, 아이고 뭐 투부 동사 앞에 for를 넣는 이유가 뭐야? 거의 대부분 for 다음에 명사가 오고 투부 동사가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가 뭐라고 그랬니? 이 투부 동사 안에 있는 동사 문형의 행위 주체라고 하죠. 주체 누가 그런 행위를 하느냐인데 그러면 사는데 누가 살아? 여기 산다라잖아. 누가 살아? 식물과 동물한테 그 왜 오늘 썼을까? 그렇죠. 이 추가 장소 위에 살거든. 이거 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합니까? 나는 필요해. 앉을 의자. I need a chair to sit. 이렇게 하면 틀리다 그러죠. 얘를 어떻게 뒤로 꺼내보면 뭐야? Sit a chair. Sit on a chair지. on이나 in이 와야 돼요. 뭐가 온다는 거야?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need a chair to sit on. 시작. I need a chair to sit on. 아니면 I bought a house to live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집을 뒤로 꺼내보세요. 어떻게요? Live a house, 집을 살린다고? 안 되잖아. 인이 와야죠. 그래서 살 집을 할 때는 따라 얘기해볼게요. A house to live in. A house to live in.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on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overtime,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종류의 해양 생명들이 그렇죠. 많은 종류의 해양 생명들 종류들이니까 복수인 거예요. 자라나게 될 것이다. 어디? 그 스태츄 위에. 자, 이제 조심해야 돼. 콤마가 지금 어지 선생님이 그 본문 검사한 학생 중에 3분의 2가
콤마를 안 했어. 콤마가 없으면 계속요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내용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나? 무슨 말 알겠어? which 다음에 콤마가 있다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있어야 설명이, 왜냐면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 조화해석으로. 하지만 콤마가 없는 위치면 어때? 뒤에서 앞으로 수직하는 거지. 방법이 어떻게? 아예 다르잖아. 접근 방법. 원어민한테는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를 바꿀 수 있어? and 뭐 대명사 써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해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장 전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아예 안 돼. 다른 거야. 얘는 뭐밖에 안 돼? 선행사 명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둘은 접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콤마를 안 넣으면 대단한 실수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나? 그러면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종류의 해양 생물들이 그 어디야 스태츄 위에서 자라나겠지. 근데 그것은 어떻게 위치가 뭐니? 그러면 선행사 누구야? 이것이 그 예술 작품을 독특하게 했는데, 이거 예술 작품은 뭐야? 이게 조각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위치가 선행사인 얘가 아닐 거야. 왜? 조각상이 조각상을 독특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 내가 내 자신을 잘생기게 만든다고? 뭐, 불만이야? 그게 안 되잖아. 그 뭐야, 선행사가? 그렇죠. 그 이거를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진원이는 뭐 좀 우리가 독특하니까 이해되는데 이해 못하는 친구만. 자, 그래서 맞아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가. 그래서 어떤 거야? 아, 많은 종류의 현생물들이 그 스태츄에 자라나는 그 모습은 그쵸. 어떻게? 그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조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자라나? 그 식물이. 이런 해초가 자라나기도 하고 뭐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깨가 이렇게 막 있고 그렇죠. 상어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이것이 예술 작품들을 더욱더 독특하게 만들 것이다. 알겠나?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콤마 대신 안 된다. 그럼 얘를 뭘 바꿀 수 있다? and is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 꼭 기억했어.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술가들은 원해. 이 want가 바로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want가 교과서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쪽을 꼭, 그 다음에 뭐 또 뭐 tell이라든지 teach라든지 hope라든지 또 expect 알죠? 얘네들이 어떻게 다 일단 목적어와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겠죠.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때 to 부정사입니다. 해석 순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 운영하는 것을 원하다, 말하다, 그러라고 가르치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다, 그렇다고 기대하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사람들을 원해. 이러면 어우야, 뭐 팔아먹으려고? 결혼하려고? 난 널 원해.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들어요. 뭘 원해? 보기를 원해. A variety moment. A variety of. 그렇죠. 이 자체가 다양하죠. 다양한 해양 생명을 어디 그 스태츄 위에서 보기를 원해. 자, 조건문이죠. 우리가 조건절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건 조건절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How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다면 How rich sea life is. 이게 간접의 문이잖아. 근데 이 realize가 타동사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오겠지. 그 목적어 바로 간접 의문이 온 거야. 목적으로. 바로 여기가 간접 의문은 뭐야? 의지동이잖아. How rich가 의, sea life가 주, 동. 그러니까 해양 생명체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한다라면, 그렇죠? 그 인식한다라면 그 이대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해하게 됐겠어. 역시 how important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이 주어가 가주어야. 그럼 어떻게? 진주어는 to 동사. 즉 바다를 구하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거 별표 두 개. 시험에 넣을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는 이 바다에서의 설명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육지로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 건축 수리입니다. 건축 기술이죠.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막이 위해 이제부터 또 to 동사가 부사적 용법이 좀 나오죠. 막이 위해 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근데 그게 이제는 아까는 물이었다면 지금은 자, let's hear 들어보자. 자, let's는 let us를 줄였다는 거 했죠. 이게 사역 동사입니다. 그럼 이게 동사 원형하는 건 당연하죠. 뭘 들어보자? 무엇이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포가 된 거야. 이 선포가 된 특징이 무엇을 기준으로 왼쪽도 미완성이고 오른쪽 미완성이야. 그 왜 미완성이냐면 hear가 듣다야. 들을 것 같으면 들을 만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리고 says가 뭐냐면 또 타동사야. 뒤에 뭔가 없어. 이 about은 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 says 뒤에 있는 명사도 없고 here 다음에 명사도 없기 때문에 미완성인 거지. 그래서 라제시 카네라는 그 architect 이 건축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뭐에 관해서? About eco-friendly building. 이제 여기서는 친환경을 eco-friendly라고 하죠. 근데 저거 봐. environmentally friendly. 이게 뭐야? 환경적으로 친화적.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 단어를 많이 쓰죠. 환경 친화적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라제시카네는 이 건축가가 하는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1년 내내 throughout the year 하면 1년 내내 또는 all year around라고 해요. All year around. 1년 내내. 1년 내내 더워. 싱가포르는 적도 근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있는 most buildings 대부분의 건물들은 필요해. air conditioning 바로 냉방. 냉방이 필요. 냉방하는 행위. 그러니까 냉방 또는 에어컨 가동. 이게 필요한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선행사야. 그래서 뭐야? 지금 콤마고 했지? 계속적 용법인 겁니다. 근데 이 선행사가 얘기 때문에 수일치는 냉방인 에어컨디션이기 때문에 단수죠. 그래서 동사 S 붙이는데 경원 중학교 애들이 많이 실수를 했더라. S 안 붙였고 콤마도 안 붙였어.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동사 첫 번째 동사라면 이 contribute to가 동사 두 번째야. 그럼 이 둘은 역시 현재 단순 현재지만 현재 동사 병렬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기후 변화에 기여하다. 보통 우리 contribute가 뭐 기부하다도 되고 기여하다도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원인 제공하는 거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다. That is why 다음에 반드시 결과만 나옵니다. That is because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은 그것이 바로 땡땡한 이유다. 그것이 바로 땡땡한 이유다.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이러한 건축가들이 시작한 이유다. 자, 현재 완료죠. 시작했다는 것은 뭐야?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한 것이 멈추지 않고 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egin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to 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똑같다. 문제 없죠. 그래서 뭘 디자인해야겠다? Eco-friendly buildings 말. 친환경 건물들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이 Eco-friendly buildings가 바로 선행사야. 그러면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대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수일치를 어디 한다?
선행사죠. 그래서 use란 여기는 아까 뭘 썼니? uses죠. 여기는 여기 같은 use인데 동사를 복수로 처리한 이유가 얘가 선행사고 얘는 냉방이라는 행위가 예, 선행사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학생들 많이 틀렸어. 자, less는 덜입니다. 덜. 그럼 뭘 덜 사용한다? 에어컨 가동을 덜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안쪽은 여전히 시원하다. 여기 use와 역시 are는 현재 동사 병력어죠. 자,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are designed to 자, 그때 정작 됐죠. 뭐뭐 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수동태인 거죠. 설계를 하는 게 아니죠. 설계되었다. 마도록 가지도록 바로 an open structure 뭐야? 개방 구조죠. 예,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건물이면 여기 뭐 층들이 있겠죠.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 건물을 타고 바깥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열기가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이게 개방구조죠. 그러면 뭐가 흐름? 공기가 흐름이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개방구조는 make 중요한 게 나오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이게 가목적어였어. 왜? 지목적어가 굉장히 길어. 뭐 건물을 통해 즉 이게 건물을 통해 공기가 흐른 요 그림입니다. 건물을 통해 이동하는 거. 그러면 이동한다. 누가 이동해? 공기. 그렇죠. 이게는 바로 바깥 공기입니다. 여기 바깥 공기. 이게 바로 뭐야? 의미상의 주어. 아까 나왔죠. 투부 동사 앞에 for가 있고 명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 그 명사가 to 부동사의 행위 주체라는 거죠. 뭐가 가능해져? 바깥에 있는 공기가 건물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자, make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she made me happy.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 happy는 바로 me 상태죠.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반, 사실 이거 구조는 똑같은데 가목적어 왔고 의미상의 주어가 왔다는 거예요. 왜? 왜 가목적어 왔어? 투부 동사가 있으니까. 그 투부 동사가 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있을 수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자, 이러한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은 is 바로 여기 the way가 빠진 거야. 자, 우리가 말하죠. the way는 절대 how와 함께 오면 안 된다.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쓰다. 지금 이거는 how죠. 어쨌든 the way나 how도 둘 다 뒤에 완성절이 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어떻게 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stay는 이형식 동사예요. 뒤에 현우석어죠. 그 stay와 동일한 뜻이 단어가 바로 remain입니다. 그렇죠? 또는 keep도 쓸 수 있다. 유지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공기 흐름은 이러한 eco-friendly 건물들이 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How가 사실은 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이 생략된 the way가 방법이라는 거야. 얘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어떠한 관계사도 뜻이 부여되진 않아. 뜻이 없다고. 다른 거는 이해가 좀 편한 게 the reason why가 이렇게 오잖아. 둘 다 올 수가 있죠. 이때는 이유라는 이거를 해석하면 이유거든요. 얘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the time에는요. 왜 그 때라고 시간이라고 해석합니까? when을 해석한 게 아니라 the time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얘가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사라진, 생략된 the way를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공기름이 이러한 건물들이 뭐야 선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해석된 그 방법이다는 생략된 the how, the way를 생략, 번역한 거야. 자 이렇게 오픈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는 뭐니? 동명사 내지는 명사 오는데 동명사 온 거죠. 자 the greenery. 아 그래서 이렇게 뭐 개방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이 to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우리가 in addition 하면 게다가라고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뒤에 그냥 없는 거야. 콤마하고 버려 문장이 나거든요. 건축가들은 뭘 더했다? 거대한 정원을 더했는데 싱가포르 건물 보면 이런 게 있어. 건물에 테라스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테라스가 나와. 근데 선생님이 건축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테라스 넣었는데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여기다 다 정원을 지어놨고 이렇게 이렇게 쭉 그 건물 옆을 따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죠 이렇게 뭐야 햇빛이 직사광선이면 어떻게 반사되거나 흡수돼 버려 그리고 열을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greenery 이 녹색의 공간이란 말이거든. the greenery는 알겠나? 이 녹색의 공간은 제공한다. shade 말 그늘 그리고 보호한다. 여기 있는 provides와 protects가 병렬구조죠. 뭐를? parts of the building. 아까 말했던 이 건물이면 여러 부분 뭐 이렇게 여기는 천장에다가 아니고 뭐 옥상에다가 보통 rooftop garden이라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했지 층마다 이게 테라스 발코니를 두고 발코니 주변에다가 뭐를 심는 거야. 식물들을 막 심어놓으니까 어때? 이런 거잖아. 그러면 건물의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가 parts of the building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는 거야. 뭐로부터? 직사광선. 자 그러면 또 콤마 위치죠. 선행사 누굽니까? 응? 이거죠. 이 전체자. 이 녹색의 공간들이 그늘 제공. 선선하지. 벌써 듣기만 해도 선선하고 또 직사광선을 방어해. 그러면 또 선선하지. 그래서 건물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문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교재가 잘못된 게 direct sunlight가 건물을 시원하게 한다고? 미친 소리가. 내용을 알거나 알바들이 지금 너무 실수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거 한 개당 얼마냐면 1700, 1800원에. 그래서 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keep은 사실 오형식 동사잖아. 그럼 어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러 형용사까지 오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 뭐하도록? 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S 붙인 이유 뭐야? 주관대 다음에 동사가 온다. 주관대 다음에 동사가 온다. 이게 뭐야? 수일치는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죠. 하나. 저희 친환경 건물들은 이와 같은 친환경 건물들은 이겠죠. 어떻대? Not only A, but also B. 자 보세요. Not only A는 protect, help와 provide 어때요? 단순 현재 동사죠. 병렬구조입니다. 환경 보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a good quality of life, 양질의 삶입니다. 항상 a good quality of 하면 양질의 땡땡 여기가 a good quality of food 하면 어떻게 해요? 양질의 음식 이런 거죠. 양질의 삶을 제공한다. 이거 중요한 거는 provide가 사람 with 사물이야. 뜻은 이 사람에게 이 사물을 제공하다라는 거야. 이게 뜻이죠. 지금 같은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양질의 삶, good quality of life, 양질의 삶을 제공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희한하게 help라는 동사 다음에 protect라는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지.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help라는 동사는 거의 영어에서 유일하게 동사 원형이나 아니야. 투부 동사 둘 다. 준사익 동사 아니야. 준사익 동사면 목적어가 따로 나와야 되겠다. 만일에 준사익 동사라면 help 다음에 목적어고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 동사 온 거죠. 얘는 둘이 달라. 얘는 바로 어떻게 다이다이. 바로 직접 어떻게 직접 예 동사 원형이 목적어로. 그래서 독특하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친환경 건물들은 환경 보호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인간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those are the goals of this new style of architecture.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의 목표다. 이런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환경 보호. 해서 어떻게 왜 환경 보호돼? 냉방 에너지 감소제. 냉방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두 번째 양질의 삶 제공이죠. 왜 냉방 에너지를 떨어뜨려요? 개방 구조. 또 어떻게 녹색 공간. 이 둘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냉방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희망컨대 architects 건축가들이 will keep megapass effect key consider my megapass fm keep consider 연습해 이렇게 해야 되겠거든. 하나 추가했는데 이거 왜 추가했냐면 경원중학교 선생님이 또 프랙티스를 해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원중학교 선생님이 이거 추가하셨죠. 프랙티스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경원중학교 1학년 선생님입니다. 2학년이 아니라. 자, 이거 뭐예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자동사죠. 그쵸? 여기 keep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네. come up with는 고안하다. 뭔가를 떠올려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하다. 뭐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내다, 찾아내다 말이죠. 네. 새로운 친환경 아이디어들을 구안하고 생각해낼 것이다고 희망한다는 거죠. 이 필드가 영역이야. 모든 영역, 모든 분야입니다. 사실 모든 분야나 모든 영역은 다른 방식이죠. 뭐라는 방식? 환경을 보호하는 다른 방식이죠. 더 많은 혁신과 함께 아까 말했죠. 혁신 더 많은 혁신과 함께 인간들과 자연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은 절대 나란히 올 수 없어. 일단 왼쪽은 살려. 시제기 때문에 중요해. 얘를 어떻게 날려서 be able to로 바꿔줘야 되지. 이거 뭐 똑같아. 우리가 will 다음에 must 안 되죠. 뭐였다? will have to가 돼야 되잖아. 서법 조동사는 나란히 두 개가 올 수가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과 자연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뭐하고 함께 조화롭게. 할머니는 좋아하죠. 할머니 좋아 할머니 좋잖아. 할머니 좋아. 조화롭게 far 먼 into the future 미래까지, 먼 미래까지 할머니 즉 조화롭게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뭐가 있어야 돼? 더 많은 혁신만 있다면.